가보겠습니다. 아, 밤 11시 49분이네. 12시가 다 됐네요. 12시가 다 됐어요. 뭐야 이게? 어, 진짜 안전패스 넘어져 있는 줄 알았네. 어, 팔도 움직여. 사람이야, 사람. 이야,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오른쪽으로 차를 세웠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제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범죄자가 되어 살고 있겠죠. 여성분이 아마 자살 목적으로 누워있던 것 같은데 정말 화가 납니다. 운전자가 무슨 죄인지. 정말 이분이 속도를 내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만약에 속도 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였죠. 가다가 내가 직자 신호니까 상대는 빨간불이겠네요. 오, 야, 좌회전 금지가 있네. 저쪽에서 신호등이 없는 곳이군요. 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어, 신호가 특이하네. 상대차가 100% 잘못 있는 게 아닐까요? 제가 잘못 있다면 저는 뭘 잘못했을까요? 혹시 저 차가 멈추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빵, 상대차에 대비를 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블박차에게도 10 내지 많으면 20% 있다라는 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저기. 아, 원인 제공 택시가 너무 얄미워서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새 튀었더라고요. 저 택시 얄미워요? 아니, 이 정도 속도에서 앞차가 저 택시 때문에 급제동했나요? 오토바이가 앞을 안 봤죠? 딴 생각했죠? 저 정도 속도에서 저걸 들이받으면 저 택시를 비난할 수 있나요? 저 정도? 오토바이의 안전거리 미약보도 아니고요. 딴 생각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요 차랑 관계 잘 보세요. 요 차랑 띠띠띠띠띠띠. 이번에 다시 앞으로. 어, 지금 부셨다. 네. 그럼 사람 내려요. 예, 경면 접촉사고 있었습니다. 차에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확인하고 연락 준대요. 다음날 목이랑 허리랑 아프대요. 대인 접수해 달래요. 입원을 9일. 입원 9일하고 합의금으로 250 달래요. 나중에 185로 합의 진행 중입니다. 아니, 저게 저 정도는 차가 물렁 흔들리지도 않는데 저게 왜 다쳤을까요? 근데 보험사가 더 문제예요. 보험사가, 아니, 이거 갖고 입원할 정도인가요? 그러면 본인이 소송 거세요. 그래서 버텨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185만을 주죠? 2주 진단 중에 9일 입원했으니까 앞으로 5일 남은 거, 아유, 5일치랑 향후 치료비 드릴 테니까 합의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빨리 끝내려고 조기 합의하려고 그랬나요? 그럼 나는 할증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보험사가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조기 합의, 이 나쁜 관행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차로 변경하면서 저 차랑 어쿠 들이받았어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문 열고 뭐야 이거 내리는데 차가 어 앞으로 가네 이런 아이고 네 어 이제 차 뒤로 오네 이런 아이. 1차 접촉사고 후 예 70대 30이래요 근데 앞차 운전자가 후진 기어를 넣고 내려서 빨려 들어갔어요. 아, 저는 상대차 100대 빵으로 2차 사고는 100대 빵으로 생각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아이 너 때문에 사고 났잖아. 그래서 일어난 사고잖아. 너도 잘못 있어. 그럼 죄의 과실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 2차 사고는 상대차 100%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의견 개진합니다. 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 어깨 뭐가 있어요? 걔가 제법 큽니다. 어, 목줄을 안 하고 있네요. 옳지! 어이구. 이런.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연락이 왔대요. 자기한테 연락처 안 주고 그냥 갔다고. 상대방이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답니다. 강아지 놓쳤을 때 차랑 으트 하면서 차랑 부딪혔다고. 아이 참나. 블박차 잘못 전혀 없죠. 오히려 차가 망가졌으면 강아지 주인이 100% 물어줘야죠. 왜 치료비를 내주지? 왜?